자, 일단 이창수 계략적인 것좀 다시 설명을 좀 복습 좀 하자. 중학교 거. 자, 이걸 이창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무슨 형? 일반형. 맞지?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지?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맞아요? 네. A가 음수면 위로 위로 블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칭? 축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런 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걸 대칭축.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해. 저거 어떻게 구하지? 직접 변형시키는 거지? 네. y는 a의 x제곱에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쓰고 더하기 c. 맞아? 네. 여기 뭐 넣어야 돼? 이렇게 반 때려서 제곱하는 거죠?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인정해? 그죠? 그러면 얘는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하고 이렇게 불러볼라가요? 네. 맞아요? 그냥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인정해요? 네. 그래서 이 대칭축 하나 외우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중근하고 똑같지? 네. 맞아요? 얘도 줘, 캔디. 얘도 좀 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됐어요? 대칭축.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작성. 뭐라고? 2차 함수 작성. 자, 첫 번째 꼭지점이 무슨 점이? 꼭지점이 2,1이야. 그럼 어떻게 만드니? y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네. 맞죠? 꼭지점 알려주면,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x절편 1,0, 1,0, 2,0, 그지? 얘를 지나는 2차 함수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y는 a의 x-1, x-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네. 알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점을 줘요, 세 점. 1,1, 그죠? 뭐 2,1, 그죠? 그 다음에 뭐 3,5. 이게 가능하나 모르겠네. 이게 가능하죠? 이해돼요? 맞죠? 이렇게 세 점 주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베이스 가지고 뒤에 거 풀 건데, 자, 꼭지점 주면 2차 함수 요렇게 일반화 시켜? 알겠죠? 그 다음에 절편 두 개 주면 요렇게 일반화 시켜서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파생되는 내용들은 여기 있으니까 해줄게. 알겠죠? 그리고 세 점 주면 요렇게 만든다고. 요거 외우라고. 알겠지? 어? 자, 요 정도 돼 있으면은 요 단어 하는데 지장이 없어. 아이고. 자, 그래서 유형 1번. 자, 유형 1번. 2차 함수. 2차 함수와 x절편에 관한 얘기 좀 하자. 2차 함수와 x절편. 어? 자, 어떻게 돼? 한번 써볼까?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지? 맞죠? 난 이 새끼의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맞죠? 네, 그럼 x절편 하려면 y에다 뭐 집어넣어? 0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y 0 대입하면 ax 제곱에 bx 더하기 c는 0 이래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새끼의 무슨 근이? 실근이 x절편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해해요? 주소 좀. 영상 본 사람 놀라지 않았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자, 이해해? 네. 그죠? 그래서 영 집어넣었을 때, 이 새끼의 실근이 X절편. 그치? 그럼 니네가 요거 이해했으면, 이런 거 되겠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저 새끼의 x절편이 알파, 베타 이렇게 좋네? 맞죠? 그럼 뭘 쓸 수 있어, 여기서? 바로 근각에서 써도 무방하지?
맞아요?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쓰면 되겠네. 바로 굳이 뭐 20까지 안 만들고 여기서도 바로 할 수 있겠지. 앞으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절편 x절편을 점을 AB라 했었을 때 AB의 길이가 얼마야? 뭐 4 이렇게 줬어. 그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 하나를 알파라 놓으면 x절편 하나는 알파 더하기 4. 그지? 이렇게 놓고 근계도 써도 무방하고. 맞아요? 또 뭘 써도 무방하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공식 있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 새끼가 4 이로써 쓸 수도 있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되지? 자, 그리고 이 새끼와 함께 만약에 대칭축을 알아. 뭔 칭축을 안다고? 대칭축이 뭐 x는 3 이렇게 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바로 x절편을 알 수가 있는 거지. x절편이 5하고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3이래매. 맞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4래매. 인정해야 하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 요 길이가 얼마? 2.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좌표가 5가 되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가지고 유형 1번 풀어보자. 네. 자, 523번. 자, y는 2x 제곱에 뭐 ax 더하기 b. 이 새끼 x 절편이 뭐하고 뭐래? 마이너스 1하고 4래.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 뭐 근계수가 제일 빠르지 않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지?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분의 2. 인정?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얼마? 2분의 b. 인정. 여기까지 알겠지? 네. 되죠? 자, 이렇게 펼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 x 절편 아니까 2배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아까 처음에 썼던 거 이렇게 풀어서 이거 전개대로 비교하면 되지. 네. 되죠? 네. 근데 근계수로 가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26번.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 꼭지점이. 그죠? 그리고 두 점,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가 얼마야? 4래매. 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꼭지점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접근할 거야. a의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1이네. 아니, 빼기 1이네. 맞죠? 그 다음에 절편이 p하고 q인데 그 길이가 4래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4서도 근계수 써도 되고. 그죠? 두근에 차 써도 된다 그랬지? 두근에 차 쓰려면 뭐 전개해야 되겠네. 맞아? 네. 그럼 ax 제곱에 4ax에 더하기 4a-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죠?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면 해봐. 절대값 a 얼마? 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에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얼마? b제곱이죠? b제곱하면 얼마? 16? 맞죠? 16. a, 아, 저기 b 프라임 제곱. 그러면 4a 제곱. 네. 인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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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이거? 아, 아니요? A 4 아니. 아, 그냥 A? 그냥 A?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절대값 약분이라는 죽지? 인정해야 안 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얼마야? 이게 4네? 네. 인정하죠? 그러면 A가 양수해야 되는 거 인정하지 지금? 네. 제곱해 그냥. 그럼 A는 4 A 제곱 인정? 그럼 a 나오네. 얼마? 2분의 1. 꿀마 2분의 1 하면 안 됐네. 인정해요? 네. 이해하지? 됐어? a가 양수가 돼야 돼. 어?
A가 2분의 1. 그러면은 B, C 다 구할 수 있지 이제? 됐죠? 네, A가 왜 2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가? 4분의 1이네, 미안해. 됐어요? 아? 진이 돼? 딴 생각 좋아. 어, 됐지?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수도 있네. 보니까 뭘 알아? 이게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PQ의 길이가 4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4냐? 인정? 그러면 Y는 뭐라 쓰면 돼? A에 X에 X 더하기 4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네? 그럼 꼭지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 A 나왔나? 이렇게 풀어도 되네? 그지? 조금 쉽게 더 쉽게? 이해했어요? 되냐?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자,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자, 2차 함수 있는데 X축하고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X절편이 몇 개? X절편이 0개지. 얘는 절편이 몇 개? 한 개. 얘는 절편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들아? 맞냐? 이해되죠? 그런데 방금 X절편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결국 자, 이 2차 함수들을 y는 ax 제곱에 bx 더하기 c라 놓잔 말이야. 그럼 x 절편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무슨 근이라고? 실근이라며. 이해되는데? 그럼 얘는 실근이 0개, 얘는 실근이 1개, 얘는 실근이 2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네. 결국 실근 뭐 같고? 개수로, 맞죠? 이 절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래서 못 쓰면 돼.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 쓰면 되겠어? 맞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뭐? 양수. 얘는 판별식이 0. 얘는 판별식이 음수. 이런 거 하시면 되겠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지? 자, 그래서 527번. 몇 번? 527번. y는 x제곱에 2-m의 x 더하기 얼마? 4분의 무슨 제곱? m제곱. 자, 이 새끼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요거잖아. x축과의 그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x축과 절편이 두 개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고 이 새끼의 무슨 근이? 실근이 결국 x절편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실근 몇 개 있어야 돼? 실근 몇 개? 실근 두 개 있어야 되네. 근데 판별식 D가 양수 요거 쓰시면 답 나와요. 알겠지? 되게 간단해요, 계산은요. 알겠느냐? 네. 자, 530번. 몇 번? 530번. y는 x제곱에 ax 더하기 b가 뭘 지나요? 2,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대. 뭐 한다고? x축에 접한대요. 자, 2,4를 지나면 갖다 뭐 하는 거야? 대입해야지.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구단 같은 거야. 알겠어? 네.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라고. 알겠냐? 그럼 대입하면 c가 하나 나와요? 4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라는 c가 하나 나오지? 네. x축에 접해. 그렇다는 얘기는 절편이 몇 개? 절편이 한 개. 맞아? 그럼 절편 구하러 가자. 0 넣으면 되네? 네.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이야? 맞아? 네. 그럼 실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얼마? 0 쓰면 두 개 나오죠? 풀면 되겠어? 이해돼? 되게 간단한 식이야. 계산해. 식 써줘? D는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러면 돼요?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됐어? 네.
민영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않아서 좀 빨리 해도 괜찮겠죠? 자 이제 유형 3번 중요한 데서는 템포를 좀 죽여줄게요. 처음 보는 데는 자 유형 3번은 이제 2차 함수하고 누구하고? 역시 2차 함수하고 직선이야. 알겠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교점. 알겠지? 직선과의 교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맞아요? 그럼 요렇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게 y는 fx, 요게 y는 gx 이렇게 있어. 그지? 요건 2차고 요거는 gx는 1차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요 교점 x좌표를 찾고 싶어요. 맞지?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찾고 싶어. 알겠죠? 그지?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 맞죠? 그러면 이 새끼에 무슨 근이 역시? 실근이 교점의 무슨 좌표가 돼요? 교점의 x좌표가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인정하지? 그러면 이 새끼는 다시 정리하면 fx에서 gx 뺀 게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새끼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 새끼 몇 차 방정식? 그렇죠. 이 새끼 2차 방정식이죠. 맞아? 맞죠? 자 그러면 응용하자. 이제 응용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자 교점에 x 좌표가 알파 베타라면 뭘 쓸 수 있어? 역시 갖다 요식에서 등계수를 쓸 수 있는 거지. 네. 인정해야 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등계수를 쓸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어? 역시 교점에 x 좌표가 알파 베타인 거를 알잖아 지금. 그러면 그 새끼는 fx-gx는 0에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시계 구현이 가능하겠어? 인정해야 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냐? 인정하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얘기야.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너가 fx고 너가 gx인데 너가 1이고 너가 2야. 그러면 내가 fx 빼기 gx를 바로 A의 X-1에 X-2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이거를 선생님이 나중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두 함수의 뭐를? 차를. 알겠지?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기.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어야 돼요. 알겠냐?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기. 됐죠? 하나 더 봐. 그래서 자 이렇게 fx야. 자 이게 k야. 이건 y는 fx, 이건 y는 k. 이거는 직선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내가 fx에서 못 뺀 거 k 뺀 거지? 네. 맞아? 그럼 뭐라 쓰면 돼 그거? a의 x-알파에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결국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표현했지. 인정해? 맞죠? 얘도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표현했죠. 알겠냐? 됐어요?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문제 풀자. 이 뒤에 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자 그래서 532번 몇 번? 532번. 자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 y는 ax 더하기 b래요. 맞냐? 이 새끼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래. 너무 쉽지? 어떻게 하면 돼? 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냄에. 그죠? 그러면 빼기 a니까 더하기 ax에 1-b는 0이고. 그죠? 이 새끼의 해가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맞아요? 이해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한 게 얼마? 2분의 3 더하기 인정. 근계수. 네. 맞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b. 알겠죠? 이렇게 풀자고. 이거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같다. 3 집어넣으면 같다 해서 연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어, 중학교 방식이야. 됐어요? 532번. 자, 그 다음에 536번 보세요. 좀 천천히 하자. 자, 지금 보니까 그 새끼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알파벳하고 하나 이렇게 있어서 요 x좌표가 금마래요. 자, 얘가 fx인데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함수다 그랬고 얘는 직선 gx예요. 1차죠, 1차? 맞죠? 너 차 없어요? 자, 베타 빼기 알파는 미쳤군요. 자, 베타 빼기 알파는 3이에요. 감마 빼기 베타는 2래요. 맞아요? 네. G0은 마이너스 2래요. 맞냐? 네.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 새끼 구하래요. 알겠어요?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 새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할래? 지인이 이거 어떻게 할래? 이게 다야. 결국은 괜찮아. 어, 되게 어려운 거야. 너 잠 깨라고 너 시킨 거야. 알겠죠? 피곤한 거 같길래 그럼 네 시연이 해봐. 연우. 네. 야. 알파. 뭐라고? 저 식이랑 저 식이랑 어. 더해서. 땡. 땡이네요. 야, 태영이. 네. 태영이 해봐. 잠 깨지리네, 내가 시키니까 이제. 네. 뇌가 과부하가 왔어? 뭐 그런 왜 오늘 힘들었어? 뭐가? 얘기해봐. 사람한테 부담 갖고. 나 와서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 반 애들이 영상을 이거 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어씨 쟤네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왜 우린 안 사줘요? 말하고 따질 수 있으니까 취소. 왜 이걸 봐요? 이제 하나만 찍고 그랬어. 귀찮아가지고. 오늘 저희 반인가요? 그래야 진도가 다 맞출 거 아니야 내가. 네.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배운 거 쓰자. 어? 네. 이거는 알파하고 감마잖아. 네. 그치? 그럼 두 함수에 차를 하나의 함수로 쓰자고. fx 빼기 gx는 2차 계수 1인 거니까 x-알파에 x-감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fx는 너무나도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x-알파에 x-베타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맞죠? 그러면 내가 gx는 이렇게 쓸 수 있네. x-알파에 x-베타 마이너스에 x-알파에 x-감마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x-알파로 묶어낼게. 네. x-베타 마이너스 x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그죠? 그러면 이 x가 뭐하지? 다이. 그지? x가 죽지? 네.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베타네? 그게 2구나. 그게 2구나. 그러면 x-알파에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gx? 맞아? 네. 어우, 좋아. g빵은 얼마? 빼기 2. 그럼 집어넣으면 알파 나와, 안 나와? 알파 나오면 베타 나와, 안 나와? 베타 나오면 감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fx 나와, 안 나와? 그럼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내가 이렇게 막 계산 안 해주면 성의 없어 보이냐? 괜찮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게 멋들어지지 지금? 해설처럼만 풀지 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유형 4번 여기 아니죠, 여기 유형 4번 이제 또 뭐래, 거기 2차 함수와 직선과의 뭐와?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직선과의 위치관계 자, 또 그려봐 짜란짜란짜란짜란 자, 이게 y는 left x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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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형태인 거지 맞죠? 얘는 직선과 교점이 두 개지? 얘는 교점이 한 개고 얘는 교점이 없다잖아 맞죠? 그럼 교점이 두 개인 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교점이 한 개인 건 접한다 이런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교점이 없는 것 만나지 않는다? 어? 태우도 윙크했어요? 아, 아니요 했잖아! 아, 네 했어요 아 나 진짜 왜 이러세요? 장난이야? 또 해! 왜 또 해! 문이 뭐 들어갔구나 아 눈꺼풀이 뒤집혀요 눈꺼풀이 뒤집혀요? 어? 야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꺼풀이 어떻게 뒤집힐 수가 있지? 가만히 있는데? 아유, 그건 그래요. 눈꺼풀 눈썹 돌아간다네. 자, 보자. 그럼 요거는 이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자고, 그죠?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교점이 두 개야? 어우, 그러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야? 맞아? 어, 그럼 식은 두 개 가지면 이제 흘러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이렇게 교점 구하는 식이 될 거고, 쟤는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일반화 시킨 거이기 때문에 문자가 많은 거죠 자 그럼 이 새끼 몇차 방정식이고 이 새끼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맞아요? 이 새끼의 뭐가 실근이 무슨 근이? 이 새끼의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 얘는 판별식 D가 양수면 2점 0이면 접하고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냥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뭐 요런 유형 자 뭐 이런 거죠 2차 함수 하고 아 이렇게 할까? 아 부등식 하고 vs 함수 이런 내용 하나 정리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예요.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부등식 맞아요? 맞죠? 그럼 함수로 해석을 하고 싶다고 이 새끼를. 그 얘기는 뭐야? 기하로 다뤄보겠다는 얘기야 저걸.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이런 얘기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 맞아? 그럼 y 값이네? 맞잖아. x에 어떤 값 집어넣어서 계산된 값은 y 값이고 그게 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y 값이 0보다 커야 돼. 지금 2차 함수 하고 있으니까 2차 함수로 다루자. 알겠죠? 그러면 2차 함수, 함수 값들이 다 0보다 크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고로 fx가 무슨 표야? fx의 그래프가 x축.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니 요 새끼는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럼 요 단계에서 뭘 할 수 있어? 요 단계에서 x절편이 빵개란 얘기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판별식이 음수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됐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대 요 새끼 2차 하고 요 새끼 1차 하자 얘들아 편의상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봐봐 x의 어떤 값 집어넣었어 그지? 그럼 계산된 결과가 2차 함수 함수값이고 얘는 1차 함수의 함수값이지 그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2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네? 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그냥 이거라 치자 그럼 1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래야 같은 x값에 대해서 맞죠?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봐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맞죠? gx의 뭐보다? 네.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fx가 gx보다 크다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어 됐지? 그럼 이 그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 또 과정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얘도 판별식 D가 모면대? 음수면대네. 네. 연립을 썼을 때 인정해야 돼. 만나지 않는다고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됐죠?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네. 맞죠?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 그럼 저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런데 이 생각도 가능하네. 넘겨. 넘겨도 계속 뭐가 돼? 이렇게 되면 2차함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를 적용할 수 있겠네. 얘를 하나로 보면 되잖아. 넘겨오면.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이거 내용 가지고 유형 한번 풀어보자.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2단원 끝나요. 아. 이거 너무 빨라?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그죠? 그럼 해석해보자. 논리 정연하게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그죠? 그럼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네. 맞죠? 그러면은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네. 네. 인정해? 그러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x제곱 갖다 놓고 풀고 정리하자. 넘어오면 빼기 x 맞아요? 더하기 m 마이너스 n은 0 맞네?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하죠? 네. 됐어요? 그럼 죽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요 새끼에 판별식 d가 양수 요거 쓰시면 되겠어? 이해 돼요? 네. 자 540번 몇 번? 540번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더하기 3. 이 새끼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제곱보다 이 새끼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준대. 맞아요? 그럼 저게 식에 대한 구현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귀찮으니까 제가 다 지워버려. 다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넘겨.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니까 더하기 빼기네 빼기 k 빼기 2에 x에 더하기 3 더하기 k제곱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 새끼의 기하학적 표현은 뭐라고? 이 새끼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네. 맞잖아. 왜? 네.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새끼의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왜? x에 어떤 값 넣었어? 그럼 계산된 결과가 양수여야 되니까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x절편이 빵개야? 아하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는 음수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뭘로 생각하는 거야? 실근하고 잘 연동을 지어라. 네. 됐어요? 자 됐고 자 이제 5번. 5번은 그냥 그 앞에 했던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 알겠죠? 하셔도 되면 되는데 앞에 했던 내용 그게 뭐였어? 이렇게 했는데 두 점에서 만나 접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두 중에 특별히 이렇게 접하는 새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접하면 교점이 몇 개라고? 하나.
교점이 한 개야. 그럼 교점은 다시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맞아요? 그러면 한 별씩 뒤는 0이다. 이거 해주면 되겠네. 알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 이런 내용 좀 하나 기억하자. 자, 우리가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써있으면 뭐에 대한 정보가 있죠?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네. 네. 뭐에 대한 정보?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다? 2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지? 네. 인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자 mx 마이너스 2x 더하기 2m 더하기 1 이렇게 써있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m으로 묶어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야? 아 2,1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네. 2,1을 뭐하는 직선? 지나는 직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직선은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 아예 ax 더하기 b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겠죠? 어? 기울기나 직선에 대한 정보를 잡을 줄 아셔야 돼. 인정해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너네가 기울기가 2인 직선. 뭐라고? 기울기가 2인 직선 하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기울기가 2인 직선 하면 니네가 그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 푸는 거란다.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직선. 1,2를 지나는 직선 이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y는 mx x-1 더하기 2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알아요 이거? 맞죠? 이거 니네 그 뒤에서 배웠잖아. 맞죠? 기울기가 m이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이야.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직선을 y는 x 더하기 k. 왜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버릇 하지마. 알겠죠? 어떻게 푸는 거야? 기울기 3 정도로 해보자. 3. 기울기 얼마? 3. 그러면 y는 기울기 3 쓰고 그 다음에 x-1 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공부는 알겠지?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잖아요. 뒤에 가서 할 거 많으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유형 3번 자 541번 y는 x제곱 더하기 2x-3에 접한대. 접하는 직선이래. 근데 누구랑 평행하대? y는 2x 더하기 1하고 평행한 직선 구하래. 알겠지? 얘한테 접하는 직선인데 얘하고 평행하대 조건이. 알겠지? 그럼 뭐에 대한 정보 줬어? 기울기가 2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럼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그럼 y는 저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아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야?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준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놓고 시작하라고 여기 써있지? 이해돼요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얘랑 얘가 뭐 한대? 접한대잖아. 그럼 접하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죠. 이게 이 새끼의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에 x좌표가 되는 거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교점이 한 개. 그럼 이 새끼 실근도 몇 개? 한 개. 그러면 4분의 d가 얼마? 0. 알겠어? 돼요 안 돼요? 이해되냐? 네. 자 힘내.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네. 하나만 하고 쉽시다. 자, 그 다음에 543번. 자, y는, 뭐는?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 맞죠? 1,1에서 접한대. 알겠죠? 그니까 1,1. 그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1,1에서 접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알겠죠? 자, 1,1, 요 위에 점 1,1이래. 알겠죠?
자, 우리가 항상 그래프 위에 점을 지명하다 대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문자가 없으니까 대입할 필요가 없네. 알겠죠? 네. 위에 점을 알면. 그치? 그러면 1,1을 지나는 접선인 거잖아. 맞아? 접하는 직선. 그럼 내가 여기 뭐라 썼어? 1,1을 지나는 직선. 이거 표현해줘야지. m이 얼마? x-1 더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됐죠? 그래놓고 접한대잖아. 너랑 너랑 열리.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3 더하기 m의 x 맞아? 네. 3 더하기 m의 x에 마이너스에 넘어오면 더하기 m 그다음에 더하기 1은 0이죠. 그럼 접하니까 이 새끼 판별식 d가 보면 돼? 0이면 되겠네. 이해돼요? 네. 근데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하지 않았어? 네. 이해하지? 오케이. 자, 좀 쉬었다 합시다.